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에 박성진 후보자 지명했죠. 다 알고 계시죠? 이 박 후보자의 역사관과 창조과학계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까지 나서서 지금 지명 철회하라고 하고 있고 정의당마저 동참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최선 의원 수석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박성진 후보자를 왜 지명하셨을까요? 아마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조금 여러 가지 자문이나 네. 말씀을 같이 의논하고 그랬었지 않았을까요? 중소벤처 상황에서. 그 지난 뭐 캐토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나 네. 뭐 자문 그룹들은 대부분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이제 40대의 예. 장관이신 지명자이신데 네. 그 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추천했는지 이제 뭐 그 비공식적으로도 어떤 정보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잘 이렇게 전해지지 비공식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어떤 겁니까 대충? 아니 전혀 다 이렇게 제가 취재를 해보니 네. 전혀 다 모르겠다고 대부분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인사하실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캠프에 있던 사람 아니면은 네. 누구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주로 이제 국민들이 좀 인지가 되고 네. 그리고 정가에서도 인지가 되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네. 이분의 네. 뭐 활동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좀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비선이군요. 그렇게 한번 말씀. 제가 그냥 이렇게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네.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제 예. 네. 그 박성진 후보자 역사관 논란 또 창조과학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뉴라이트적인 네. 사관 이게 네. 지명 철회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뭐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심각한 결격사고다 드러난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예, 우리 당은 세 가지 부분을 좀 주요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분의 헌법, 뭐, 반헌법적 역사 인식. 예. 그리고 창조가 신봉자라는 점. 또, 신상 관련해서 그 이장전입 부분도 좀 드러난 것 같고요. 예. 자녀 이중국적 문제. 예, 이제, 도덕적인 흠결까지 제기가 되면서 좀 시너지가 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박성진 후보자가 처음에 이 정치에 데뷔를 할 때 무언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관 논란에 있어서도 생각이 네. 다른데 웬만한 후보자 같으면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네. 못하고 학자적인 뭐라 그럴까요? 소신을 그냥 그대로 가져간 것 같은데. 아니, 그 언론에 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예. 또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주로 근대와 산후적 관점에서 네. 평가했다. 그 논문도 네. 그런 입장들을 냈는데 예. 이게 결과적으로 예. 지금 현 문재인 정부와 예. 전혀 맞지 않는 그 상황이죠. 이번에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와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겁니다. 예. 근데 최선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이 정부가,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으면 그 평가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네. 통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유명한 인사라면, 벤처나 이런 창조과학 쪽으로 상당히 유능한 인사라면, 네.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통합적 관점에서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은 이제 시대 정신에 좀 부합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정치 영역에서 민주화뿐만이 아니고 예. 경제 민주화가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의 가장 결격 사유는 그 새마을 운동 시기의 마인드로 지금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정책을 이렇게 위반하고 이끌 수가 있을까? 아.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이제 포인트를 둔 부처들이 있어요. 예.
격상시킨 부처고 예.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린 이제 부처인데 예. 이렇게 흥결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 그런 힘 있게 출발이 되겠냐, 힘 있는 출발이 되겠냐 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부적절하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좀 완화해야 되는데 예. 이제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제까지 예. 그 경제 체제가 예. 부축이 된 거죠. 예. 그러나 역사를 이제 제대로 좀 평가를 해서 접근을 해야 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 주도 성장 예. 주도에 예. 이제 그 역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된 겁니다. 예, 예. 최선 대변인의 말씀과 뜻은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 하나의 진리거나 정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저는 이제 국민이. 네. 그 가장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 그리고 개혁 정부를 출범을 시켰기 때문에. 네. 이제 힘을 받고 가야 되고. 예. 빠른 시기에.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 정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인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인사 원칙을 가지고 네. 예, 찬반의 입장을 정확히 정당에서는 예.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 뭐 말꼬리 잡거나 뭐 이렇게 뭐 비판적이신 시각으로 여쭤보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의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네. 질문을 없던 내용을 제가 드립니다. 앞에서 네. 그 새마을 운동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새마을 운동 형태의 어떤 경제 개발, 이거는 어떤 형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일방적인 재벌 기업의 주도, 재벌 주도의 경제 성장,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박정희 독재의 산물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역사 인식 안에 포함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박정희 시기의 어떤 독재 네. 하에서. 네. 이제 뭐 독재가 불가피하다. 네. 이승만 독재를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평가하는 기조 안에서 네, 네. 두 대통령에 대한 네. 그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일맥상통한다 보고요. 그렇군요. 예. 그 박상진 후보자 이야기 중에 이 참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좀 뜻밖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창조과학의 활동 이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진화론이냐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창조론이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네. 상당히 장관 임명에 이게 논쟁거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반갑기도 하면서 기독교 신자로서 네. 창조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기도 했지만 네. 결국 집단지성을 반대한다. 이것도 좀 박상진 후보자로서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당 입장도 그걸 예. 담아서 냈는데요. 네.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제, 예, 뭐 신앙에 대해서는 예.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네. 이 창조과학회가 기존 과학 질서를 부정하고 네. 또 성경 내용의 과학을 띄어맞추는 경향성으로 비판을 받고 예. 있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네. 보편 타당한 상식적인 삶의 철학을 예. 가져야 된다 공직자라면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논란의 영역은 있다. 예. 그 보편적인 상식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부처의 특성에 예. 지금 말씀하신 창조과학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예. 앞에서 말씀하신 박정희 이승만 그리고 이 박성진 후보자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적인 사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장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있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9955번님이 예. 문자를 예. 보내주셨는데 우리 추 의원하고 예. 말씀 나누는 가운데 수상적은 예. 송영무 장관도 임명이 되었는데 왜 안 될까요? 이런 질문도 보내시고 계세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예. 지금이 어떤 정부인가, 이 정부가 출범한 어떤 네. 개혁성과 과제를 좀 두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예. 촛불을 든 국민들의 개혁의 염원을 담아서 이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네. 반헌법적 어떤 반민주적 인식을 가진 인사라면 예.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뭐 박승진 의원으로서는 청와대에서 해명할 길을 좀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뭐 인사청문회까지 갈 후보는 아니다. 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더 더불어민주당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예. 그 개혁의 입장에서 견인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고요. 예. 그 이제 직무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분을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좀 아주 냉철한 잣대를 좀 대고 있습니다. 그 최선 의원께서 메르켈 독일 총리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인당에게 모든 자리를 양보하면서 결국 기민당을 스스로 사회당을 무너지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3인당을. 예, 그런 식의 만약에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분들을 포용하고 대한민국을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방법도 한번 부처장으로서의 능력만 인정이 된다면 한번 보는 것도 어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박성진 후보가 그 어떤 통합적 코드에서 어떤 이제 이념의 지형이나 가치의 지형 속에서 어떤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냐 이 부분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예. 예. 그렇군요. 앞으로 그 정기국회가 이제 9월부터 열리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인사 검증 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정의당이 갖고 계신 앞으로 정기국회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빠르게 개혁적 입장에서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안보적인 분야에서 이제 사드의 문제가 좀 이번 그 문재인 정부와 정의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사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각종 이제 빠르게 해결해야 될 민생 현안들을 또 해결하는 국회가 되자 거기에서 좀 역할을 크게 하겠다. 예.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막 돌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저 감사하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도 큰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추혜선 정의당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삐뚤어보는 남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안 계십니다. 시사계의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지방에 있습니다. 놀러 가셨죠? 어떻게 하셨죠? 네, 예. 네. 오늘 이슈는 뭡니까? 네, 비운의 특종. 비운의 특종요? 특종이면 비운일 수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특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사인데. 예. 결국 보도를 타지 못한 기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오늘 언론노조 KBS 본부 측이 기자회견을 가졌고 군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에서 총괄 계획과장을 했던 김기현 씨를 인터뷰한 내용,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군사이버사령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네. 이거를 KBS 국제부 소속의 이재석 기자가 특종으로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KBS 보도국장단이 묵살을 했다. 누굽니까? 보도국장단. 그러니까 실명 거론이 좀 뭐 사실은 다 누구인지 대략 좀 짐작은 합니다만 저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아마 실명 공개가 좀 뭐 했기 때문에 보도국장단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참.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KBS가 왜 저렇게 김비서라고 불리는지 이유를 충분히 야야할 것도 않네요, 과거에. 어떤 내용 보도 내용입니까? 예. 그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대원들이. 네. 그니까, 국내 이슈 전반에 대해서 날마다 댓글 공작을 이제 수행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 밤새 수행한 댓글 공작 결과를 매일 아침에 청와대, 쪽에 보고를 했다. 예. 이런 내용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원세훈 전 원장 전 국정원장 시절에 이루어진 댓글 부대 활동도 지금 다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게 과연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실제로 이루어진 활동이냐 하는 거하고 이와 더불어서 그 윗선으로서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것을 제대로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내렸는가? 네. 이 부분이거든요. 예예. 예. 수사가 과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제 확대가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인데. 예. 만약에 그 이 이번에 공개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군 사이버 사령부지 사령부 쪽에서 심리 이런 전단이 벌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국정원의 그 심리 전단 그리고 심리 전단에 그 30여 개 있었던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 외곽팀 네. 그 보고 내용도 매일매일 청와대에 보고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보고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그 공개한 내용이 주목을 지금 굉장히 끌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하는 비서라인이 어떤 비서라인입니까? 민정입니까? 정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군 사이버 사령부 쪽에서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로 매일 이제 일단은 수신처를 그쪽으로 해서 보고서를 보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합참의장이라든가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도 매일 이제 이 보고서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로 가서 일단 그게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청와대 이제 그 구조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국정원 쪽에서 한 댓글 부대 활동들은 다른 라인으로 이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군지는 그러니까 민정 라인일지. 뭐 정무 라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네.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 네. 어찌됐건 그쪽 라인으로 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KBS 보도국장단이 막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KBS 사장이 막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네. 사실은 좀 그 얘기를 지금 KBS 노조 쪽에서는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보도국장단이 일단 제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을 일단 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도국장단이 이제 내세운 반대를 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네. 폭로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뭔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점 그리고 이제 이 폭로자인 그 김기현 전 과장이 네. 지난 5월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안보 특보를 맡았었나 봐요. 네. 이런 전력도 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KBS 노조 측에서는 그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지금 현재 그 KBS 경영진이 다 지금 임명된 분들이다 보니 네. 그 상당히 보수 성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그 막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YTN 상암동 스튜디오 바깥쪽에 MBC 쪽에도 지금 제가 오기 전에는 약간 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우리 언론사들이 상당히 시끄럽네요. 노조들 퇴진운동도 사장 퇴진운동을 다 벌이고 있네요. 예, 지금 뭐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지금 노조들이 지금 총파업에 지금 거의 지금 들어가는 상황 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방향성은 다 지금 이제 좀 약간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동안에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사장단, 네. 그 경영진들이 정권에 좀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부역을 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들도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지 않고서는 공영방송 개혁도 어렵고 언론 적폐 청산도 힘들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 특종이 날아간 부분을 이제 공개한 네. 것도.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좀 이루어진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